안녕하세요. 오늘의 베트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이퐁 시는 때 기간 동안 코로나19 발병을 통제하기 위해 도시 전체에서 레벨 4 레드존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고 또이째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퐁 시 인민위원회는 1월 8일부터 레벨 4와 레벨 3 지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경우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으면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진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하이퐁 시는 지난 1월 8일부터 성내 여객버스와 성간 대중여객 교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택시 및 계약 차량에 대해서도 레벨 4 지역에서는 여객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해당 지역을 거쳐야 하는 승객을 태우거나 하차시키기 위한 주정차도 금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나이키, 폭스콘 등 주요 다국적 기업 MNC 지난해 베트남 사업을 확대하면서 베트남에서 생산과 사업에 대한 MNC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몇 보고서들은 MNC들이 저렴한 노동력과 강력한 성장 잠재력 등 베트남이 제공하는 주요 장점에 이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CNCB 보고서는 베트남이 나이키 신발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을 제치고 51%를 생산했으며 이는 중국의 나이키 신발의 21%와 비교됩니다. 중국 언론들은 나이키의 라이벌 아디다스가 베트남에서 만든 신발의 40%를 가지고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나이키는 지난해 8월 기준 베트남에 138개 공급업체를 두고 있으며 주로 남부 지역에 총 48만 4천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풀 때문에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국내에서 더 많은 생산을 배정해 왔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 직접 투자 회사들도 베트남에 더 많은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애플의 공급사 폭스콘은 약 총 2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 노트북 공장 푸캉 테크놀로지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800만 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만 전자제품 계약업체는 지금까지 베트남에 15억 달러를 투자했고 경쟁사인 페가트로는 2020년 9월 북부 항구 도시 하이퐁에 있는 전자공장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베트남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요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생산과 사업을 옮기고 있는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부품 제조업체인 한국의 한화는 하노이에 공장을 설립하고 일본의 요코오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위해 북부 하남성에 공장을 설립했으며 의류 생산업체인 중국의 화푸는 남부 롱안성에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한국의 LG는 작년 하이퐁 공장에 14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총 투자액이 46억 5천만 달러에 달해 항구도시에서 가장 큰 외국인 직접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샤프, 닌텐도, 코마츠, 레노버는 모두 베트남으로 이전하거나 진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응우엔 마이 베트남 외국인 투자기업협회 회장은 올해를 제외하고 더 많은 유럽, 미국, 아시아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베트남에 고립되어 불가피하게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 자동 연장이 이번 주 토요일 15일부로 중단된다고 VN 익스프레스지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본 제도는 2020년 3월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전 세계적인 봉쇄 조치로 인하여 국제선 정기 노선이 사라지면서 베트남에 여행 비자로 입국한 많은 여행객들이 고립되면서 실시됐으며 2020년 3월 1일 이전에 관광 비자로 도착한 외국인에게 자동적으로 체류를 연장하는 조치를 인도적 관점에서 운영했다고 설명한 후 국제선 운항이 시작되면서 본 조치의 운영을 15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 당국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베트남에 주재하고 있는 각 대사관에 통보했으며 각 대사관에서는 베트남 내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에게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한 해 베트남의 근로자 평균 소득은 직전년 2020년에 비해 농업, 임업, 수산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인터넷 매체 베트남 플러스는 통계총국의 2021년 4분기 및 고용노동 현황 브리핑을 인용 코로나19 장기화가 근로자들의 일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4분기는 사상 초유의 최저소득을 기록한 직전 분기 3분기와 비교해서도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 4분기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530만 동, 약 28만 원으로 3분기에 비해 13만 9천 동, 약 7,400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직전년 동기간 대비 62만 4천 동, 약 3만 3천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작년 한 해 월평균 소득은 570만 동, 약 30만 원으로 직전년보다 3만 2천 동, 약 1,700원 감소했고, 도시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700만 동, 약 37만 원으로 농촌지역 근로자의 평균 소득 500만 동, 약 26만 원보다 1.4배 높았습니다. 특히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660만 동, 약 35만 원으로 여성 노동자의 470만 동, 25만 원에 비해 1.4배 높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소득 감소가 남성보다 심하되 남녀 불평등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양적 성장세를 유지하며 평균 소득이 증가한 유일한 업종으로 뽑혔습니다. 이들 업종이 위치한 지역의 월 평균 소득은 360만 동으로 7.1% 증가했습니다. 평균 소득 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은 건설업으로 조사됐으며, 작년 한 해 건설업 근로자 평균 소득은 직전년 대비 20만 1천 동 줄어든 640만 동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인 680만 동을 기록했으며, 직전년에 비해 2만 7천 동 줄었습니다. 작년 공무원 평균 소득 또한 직전년 대비 비해 4만 5천 동 줄어든 660만 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베트남 북부 꽝린성 국경 검문소 세 곳이 11일부터 통관을 재개합니다. 공산부에 따르면 중국 무역당국이 11일부터 망루원 1교, 망루원 2교 및 KM3+4 수상교 등 세 곳의 국경 검문소를 재개한다고 통지해왔습니다. 이 세 곳의 다리는 꽝린성과 중국 광시성 간 주요한 무역로입니다. 광시성 무역당국은 국경 검문소 재개와 함께 농산물 및 냉동, 냉장 농산물 차량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광시성은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해 국경 통제 및 검역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장족 자치구 둥싱시 국경 검문소 통관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이번에 통관이 재개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만큼이나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세 곳의 국경 검문소에 대기하고 있는 트럭은 1200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꽝린성에 앞서 북부 까오방성의 속장 및 짜린 등 두 곳의 국경 검문소는 지난 7일부터 재개됐습니다. 하노이 시민위원회는 최근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계획을 발표, 노후화가 가장 심하고 붕괴 위험성이 높은 D등급 아파트부터 우선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바딘군에 위치한 장보 집합주거단지에 C8 타잉꽁 집합주거단지에 G6A 응옥하잉 집합주거단지에 A동, 법무부 집합아파트단지 등 네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올해 1분기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재건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동다군 후잉투캉 51번지와 바딘군 선떠이 148-150번지 단독 아파트 주민들 역시 올해 1분기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2023년 2분기까지 재건축을 마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주민 이전 문제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하노이시 건설국에 따르면 후잉퉁캉 51번지 단독주택 아파트 주민들에게 임시주택 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아직 내 가구가 이주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장보의 CA동은 18가구, 법무부 집합아파트는 2가구, 응옥하잉의 A동은 20가구, 썬더이 148-150번지 단독 아파트는 3가구, 타인공의 G6A는 28가구 등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작년 통계에 따르면 하노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1,579채의 노후 아파트가 있는데, 이는 주로 1954년 이전과 1960년에서 1994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중 마딘군의 211채, 호안끼엠군의 99채, 동다군의 415채, 하이바증군의 197채 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노이시는 노후아파트 재건축 계획을 2045년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시는 지금까지 노후아파트 19곳이 재건축을 마쳤습니다. 붕괴 위험이 가장 심각한 등급인 D등급 아파트 8곳 중 2곳, C1 타인공, B6 장보 또한 이전과 재건축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아잉TV 베트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